유빈은 손경과 손치기 용맹에 크게 대패했다. 추연에서 패배한 이후 유빈은 급히 진류로 회군. 연전연승을 달리며 황제를 옹립했던 유빈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미션 성공까지 가봅시다. 허창까지. 자, 주공을 누가 말립니까? 관우장비도 같이 미쳐 날뛰는데 이거 책사들 뭐 누구도 못 말렸던 상황이죠? 순견과 아들 엄청 셌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수염패왕 자신만큼의 강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자, 대추가 그나마 좀 제어가 가능해졌다는 것. 손책한테 힘 고전했다는 것. 그나저나 봉요, 혹시 그 가후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있어? 세작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황제 폐하의 탈출 이후로 소식이 묘연했다고 들었소. 설마 진짜 원수를 휘하러 갔다니? 종영, 이미 소년 시절에 가후는 진평과 장량이 필적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즉 완숙해진 지금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뜻이군. 이상한 거는 퇴로를 끊지 않은 것. 그죠? 이게 조금 묘했습니다. 곽가는 단순하게 손견과 그 용맹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자, 가후 일부러 길을 터준 게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의 싸움에서는 이렇게 패배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비겨야 한다. 전이! 이번 패배, 주공과 장군들께 큰 짐이 되었다. 전에도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 도둑이기 때문에. 내 칭령이기에 또 저기 거부할 수도 없고. 전에는 지금 방도책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맹과 굿셈이 있다면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곽가, 과연? 자, 다음 전장은 남양근구가 아닌 예주. 허창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예주의 싸움. 그럼 별동대를 편성해 허창 근교를 노린 척하면 저기 군량고를 노린다. 군량고를 노린다. 별동대 대장은 관우. 그래, 관우일 것 같더라. 관우와 장비를 군량고 별동대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기 패배를 통해서 관우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겠죠? 워낙에 또 저기 장비 관우가 둘 다 손견 손책에게 저기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정우군 태사자 하우돈 하후연 누가 갈지. 전에는 지금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주공이 변한 듯 것 같다. 백성을 위한 한실이 아닌 황제 폐하를 옹립하고 나서는 한실 그 자체가 되었다. 유비가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진짜 바뀔 인성이 아닌 것 같은 대추. 그리고 관우와의 관계. 진짜 거지 같아서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야. 우리 전도독. 그래, 도독이면 관우를 군법으로 한번 확 꺾어놔. 그러나 도원의 결의 때문에, 그놈의 도원의 결의 때문에 군법했다가는 유비도 잘못될 수 있으니. 그리고 관우에게 관우는 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움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이의 고민은 깊어지죠. 관우 그리고 변해버린 유비, 어려운 상황. 너무나 머리가 아파. 유일하게 지금 순우기가 좀 위로가 돼주고 있네요. 진짜 이 순욱도 아니었으면 전에는 진작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병심. 아이고 병심. 병심. 도독,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괜찮네 만. 그나저나 오늘은 어디를 말해줄 차례인가? 네, 허실 편입니다. 허실이라 어떤 내용인가? 병을 움직일 때는 실한 것을 허인 듯하나 허인 것을 실한 듯이 하여 상대를 곡절상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병사를 움직일 때는 오히려 약점을 간 장점인 듯 숨기고
강점을 약점인데 위장하여 적에게 혼란을 주면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뜻! 그런 뜻. 조조의 승진 군관. 지금 저기 조조는 가후가 오히려 이제 순경과 원술의 허화씨를 이용해서 우리 군을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네요. 혹시 제가 첫날 말해준 시계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네. 전쟁은 국가의 대기라는 것을. 사실 그래서 두렵다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칙령이란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만큼 이것의 결말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네. 지금 최선의 수는 최대한 비긴 후 협정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문으로 들려온 원술은 대계를 노리지만 눈앞이 이기기만 노리기 때문에 남양에서의 왕노릇만 할 수 있다면 침공은 하지 않고 더욱 폭정을 저지른다 자별할 것입니다. 원술이 그런 인물이었나? 어찌 그것을 아는가? 내 처음 듣는 풍문이네. 조조. 실은 제 동무가 예전에 원술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가 원술이 금전 도박으로 돈을 계속 잃는 것을 본 바가 있다 들었습니다. 만 그렇다면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원소가 어찌할 것 같나? 제가 보기엔 원소가 서주를 장악하고 유우를 새로 황제로 세운 만큼 기주의 군보다는 서주의 군을 움직일 것입니다. 목표는 연주가 되리라 봅니다. 어찌 그런가? 원소는 자기 손을 더럽히기보단 다른 요소를 움직여 큰 이익을 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감추되 능한 국위를 시켜 국위에 공적을 주며 영역을 넓히는 게 목적입니다. 낙양은 괜찮고 원소는 한실보다는 천하를 노리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통찰력을 보면 뭔가 있어. 설마 조조? 시근들어, 이 사람에 대한 평은 어떠한가? 좋게 평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군사들과 함께 싸우지 않아서 아직 도독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병사들이 나를 믿고 따르길 방법이 있는가? 오기에 따르면 군율을 중히 여기고 어미 세움으로써 장수를 다스리면 병사들도 장수를 따르는 만큼 대장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조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은데요. 가만 보면 자, 의미심장한 지금 혼잣말이 나왔어요. 전예, 어쩌면 이 자가 나보다 더 도독의 자리에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내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대를 꼭 천거하리다. 맹덕공. 맹덕공. 두둥탁. 병심. 그리고 민심. 에이그, 이게 또 뭐 개짓거리야. 이제 황제 표도 오시고 그래서 집에 갈 수 있냐 했더니 왜 그래? 에이, 유비도 결국 우리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 먹을 것 좀 잘 챙겨주더니 결국에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뭔. 아니 그러면 한신은 또 뭐냐고. 뭐 역적이고 뭐 관직 어떠니 천민이었던 유비도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반장군은 개쪽당했잖아. 이게 유비놈 탓이야. 불만이 지금 이 병심. 병심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대나 유비나 똑같은 유시까지 나왔어요. 이런 병심들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병심. 병심.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 병심. 토끼 같은 마누라가 보고 싶다. 가족. 가족이 최고다. 병사들은 이제 궁금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만 자네는 매일 도독의 천막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 주나? 좋은 거 주네. 도독이 뭔 자리 약속 안 하든? 도독 이름이 뭐더라? 전예도독. 전예도독. 도독이 지금 저기 마음을 조조가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조조에게 부탁을 합니다. 식량 좀 더 챙겨주세요. 병사들도 조조의 똑똑함을 조금 알고 있어요. 자, 병사들의 욕심. 말을 달라. 다
미리 이제 저기 얼굴 익혀두는구나. 똑똑한 친구, 똑똑한 고향 친구한테 이렇게 다 저기 밑밥을 좀 깔아두네. 안 돼, 이 병사! 이 병사는 결국 그 말을 했다. 내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꼭 전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 철전. 녹봉을 모아둔 게 있는데 우리 마누라 아들이 빚을 지고 있어서 그거 좀 전해주게. 내가 못 가게 되면 잘 가요. 잘 가세요. 고향은 홍농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병사는 잘 가라. 전우! 역시 인맥이야, 인맥. 내가 느낀 건데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별하면서 살다 보니 오히려 그 구별이 난세 그 자체였네. 그런 난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 지금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옆에 전우 아니겠나? 아니, 너네 병심이나 잘 지켜. 병심.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내게는 이 삶이 소중하게 되었군. 그러나 언제나 대우를 좋게만 받지는 않지 않은가. 곧 죽게 될 이고 말이네. 우리가 유대에 휘하 있을 때 개같은 대우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묵묵 기다리다 보니 유빔이 오셨고 관우장군군도 오셔 섬겨보고 황제를 위해 싸우는 육군에 배속되어 호주머니도 두둑해졌다네. 뜰 때가 있다면 질 때도 있고 질 때가 있으면 뜰 때도 있다는 법. 이 병사는 착한 병사네. 그러나 잘 해줘봤자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 아닌가? 그냥 내 생각이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런 구별 자체가 난세라. 힘이 전부인 난세에서 이 법칙이 소용이 있을까? 의외로 이 병사에게서 꽤나 심오한 철학이 나오네요. 호호빙하. 으악! 안 돼, 스트레스 받지 마. 탈모 온다, 탈모. 문약이 있고 운장도 있고 익덕도 있고 아, 동료리가 없네. 모두가 있는데 도대체 왜? 한시를 두다 부흥이 되었는데 왜? 아, 종범이가 없어서 송구합니다. 제가 손칙놈을 꺾지 못해서. 에이, 저놈의 손견놈 모조리 쎄. 야기내서부터 더 강해진 것 같다구요. 그래도 이번엔 지지 않을 거다. 반드시 꼭 이겨서 만회해야 하니까. 한실의 군대의 위험이 반드시 서야만 하니까. 그렇긴 해도 이제 문약군사의 말을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수? 우리는 한실의 군대이자 황제의 군대인 육군. 그 위용이면 저놈들에게 쓸 계략 따윈 없어도 되네. 유비가 맛이 갔네. 굉장히 오만해졌죠 지금. 한실을 등에 업고서 진짜 얼마 순욱을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이 백성을 위하던 유비가 이제 문약 군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문장 형님, 아무리 우리 용맹에도 한계는 있어. 전에 소생들이랑 교류하다 보니 물들었나? 에이, 난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가겠어. 술 먹고 접해러 가라. 술 먹고 모른 척하고 형님도 한 대 패. 정신 좀 차리게. 문장, 너 자네도 앞으로 말 조심 좀 하게나. 문양이건 국양이건 자네보다 높은 풍계인데 그게 무슨 꼴불견인가? 게다가 용맹만 믿고 뽐내다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형님, 그래도 저 형님이 이루고 싶은 천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듣기실래? 형님, 형님마저 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온 저라 사대부들이 안 익었긴 하고 백성들의 삶을 봐왔길래 그런 건 있지만 이 관우는 언제나 형님의 천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혹이 난세가 끝나면 다시 흙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 뿐. 그래서 사대부들이 가르친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분투하려는데 가끔은 야속하십니다. 오늘 군사회의에서는 지나면 추연해서 이 패전을 어떻게 서력할지 논의할 것이오. 철수하자는 의견은 그 즉시 참여형으로 다스릴 것인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오. 순욱의 책략. 추연의 유충지, 최대시 허창을 노리는 것. 자, 허창을 노리면 된다고 합니다. 허창을 노리는 것은 미끼. 이제 군량고를 털려고 했죠? 아까 우선 저기 군사들의 대화에서. 위격 전살지게.
그리고 주공. 주력이 경멸되면 폐하께는 표를 올려 군을 섬멸한 후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표를 올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건 아니될 말이오. 이미 원소를 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술이 아래에 있다면 크나큰 위협이 될 터! 반드시 멸망시켜야 신생 한실이 안전해지오! 자, 군사들. 군사도 지쳤고 겨울이라 군량도 안 좋고 이번에 만회함으로써 투지만 살리는 것도 충분히 성과다. 과연 유비가 그 말을 들을까요? 이번 계략이 성공하면 내 생각해보겠소. 국양! 예, 주공! 별동들은 누가 좋겠는가? 누굴까? 관우장비가 갈까? 아니면 하우여 나오던 우금이 갈까요? 위나라의 장수들인가? 아니면 유비의 의제들인가? 아, 태사자였지. 태사자 하우돈, 하우현. 우금이 아니고. 문장이나 이따건 왜 뺐는가? 예, 아무래도 군사들이 동요할 것 같아서 전선에 투입하는 게 더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 계략에 참여하고 싶은데 괜찮겠소? 이 장비도 동갑이요. 허나 용맹왕과 병사들의 사랑을 받는 건 관장군과 장장군뿐인데 어찌? 이번 계략을 위해 떠났다 하면 될 일이오. 말해주시오. 어떤 계략이오? 허나... 태사자,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하우연도. 얘네는 사회생활로 따지면 진짜... 이거 관우한테 못 대들죠. 자... 아군에 관우 장비가 없으면 순교가 손책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낙인에 파발을 띄워 서왕! 서왕이 오면 좀 되겠다. 자, 미쳐가는 원술. 추연회수의 승리로 원술을 안고 들떠 있었다. 이제 이 다음에 승리를 거두면 전투에서 신생한실의 위험이 떨어지리라. 백두혈통. 이번 계략 실패의 냄새가 난다. 원술은 이미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하는 자가 생기면 금세 그 마음을 폭발할 것 같았다. 누가 오냐? 하하하, 선기야 잘해주었소.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덕택에 우리 군의 용병도 더 커졌으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리라 봅니다. 위격 전살지게. 가후 카운터. 그러고 보니 손책이라 했나. 자네 용맹도 이미 아비 못지않게 뛰어나더군. 관우를 격퇴하다니. 아닙니다. 아직 아버님의 면 멀었습니다. 주공,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마 유빈이면 패배를 수록하기 위해 준비할 터. 원술은 이미 만족을 했네요? 사실을 모두 협상을 하자. 가훈은 밀어버리자. 원술은 그만하자. 가후 점점점! 계속 푸시 푸시! 푸시 푸시 베이비! 그리고 서주의 소경법사! 설마... 설마... 저 도겸이 망한 것도 저 차규왕에게 뭔가 맡기고부터였거든요? 서경법사가 남양의 구당 원수궁을 뵙습니다. 서주에서부터 그대 명망을 들어왔죠. 도겸대사도 그대를 정했다 하지 않았소? 모든 것은 불타의 자비심 깊은 불심에서 우러난 것이니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대가 관상을 잘 본다 하니 내 관상을 좀 봐주시구려. 올해가 흙의 해이고 불의 왕조가 사멸하며 흙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가 불타의 자비를 받아 아수라 발발타 발발타 전투의 중생을 절대자로서 올라더 영원히 다스릴 관상이십니다. 이 원술이 말이오. 절대자인데 나그리 원신의 흙의 가문 그리고 옥새도 우리 손에 있으니 이참에 황제로 굴림? 법사 법사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 들어드리리다. 이 불도를 남양에서 펼 수 있도록 사원을 짓고 싶은데 적성해 주실 수 있겠소? 아니, 쟤는 돈 많이 모아서 뭐 하려 그래? 황제에 오를 것이다! 가훈은 일단은 저기 출병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주유는 가후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유비의 다음 목표 남양 출병. 주력을 노릴 것. 그리고 순욱이 움직일 것. 위격 전살지게를 할 것.
화창을 노린 척하면서 주력군을 섬멸할 것. 서로 노림수가 같죠? 지금 저기 유빈의 진용하고 원술래 진용하고 노리는 바가 같은데? 허유엄살. 주공을 미끼로 두자. 주공과 군사께서 이곳 남양 근교에서 유비군을 묶어둔 동안 허창의 군은 제가 지휘하되 주공의 장군들인 정보 황계 한당 장군을 데려가려 합니다. 주유는 설득 가능. 군사께서도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술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네. 난세를 끝내는 것이 내 목표지만 결국 이놈은 또 다른 난세를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유의 경고. 이 천하의 주인은 주군과 백부의 것이니 주군과 백부를 건드리면 이 주군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역시 공군 자네는 재밌는 사람이야. 한동안 협력하도록 하지. 그러나 손견 장군을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원술에게 충성하고 있어. 원술이 저렇게 나와도 우리 때문에 충성한다면 골치가 꽤나 아플 텐데 말이지. 이것도 그렇지만 난 저 착용놈이 좀 신경 쓰이네. 멍청하지만 사악한 자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십니까? 맞네. 대신 그만큼 권력이 빌부터 보신하는 능력과 멀칭일 줄 아는 것이 이 남양을 더욱 황폐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종교까지 이용하는 착용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원술에게서의 명분은 다 떠나갈 것. 그때를 조심하라는 가후의 경고. 이건 뭐야? 원술에게 귀순한 착용은 곧 원술을 꼬드겨 거대한 사원을 짓기 시작해요. 이 비용의 분담은 남양의 백성들이 부담하였으며 노동력 역시 남양의 백성을 징발하였다. 보다부터 염상이 말려 보였지만 그는 착용의 참소를 받아 사원이 건립된 장소에서 요상한 주문과 함께 참수되었다. 그렇게 건립된 사원의 이름은 귀락당사. 거대한 불상에 금을 입혀 세운 이를 금동불상. 불상을 깨끗이 닦는 욕불 행사에 쓰려져 죽어가는 백성이 많았지만 착용은 이들에게 수행을 강요하면서 남양의 호족들에게는 강제로 사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네요, 쓰레기. 착용이. 한편 유비의 원술의 군세는 다시 한 번 더 자웅을 놓고 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번 패배를 이번 전투에서 승리로 말끔히 씻어버리고 역적을 토벌한다. 전군 출진! 어? 다음 전투 상점 이용이 안 된다고 해요? 오... 명마를 하나 더 사두면 소상한 장사평에 가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의미심장한데? 더 사놓을까? 이 다음이 허창. 좋습니다. 왠지 명마를 사놓으라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사놓읍시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돈도 남으니까. 그리고 아, 콩 말고 저기 쌀 있으면 좋은데. 요것도 사놓자. 요렇게 사놓자. 20개에 4개 4개. 전예. 관우와 장비는 먼저 떠났고요. 순욱. 북쪽에서 쳐들어갈 것 같다. 동편의 선책, 서편의 손견. 관우와 장비. 교란을 잘 하기를. 정우. 좋은. 하우돈. 자궁과 교육. 손견 위하의 주력 장소들이 안 보인다. 우금. 오. 자, 우금이는 뭔가 포탄이 있을 수도 있다. 전직은 아직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저기 아 군참 MP보조 50이거든요? 이거 군참을 저기 주겠습니다. 전예한테 줄게요. 전예가 만화가 계속 부족한데 요거 군참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주고
새로운 아이템 얻은 거는 없지. 이번에 저기 아이템 이거 잘 껴놔야지 다음 턴에 아이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오, 한번 봅시다. 다 명마는 다 끼고 있고. 유비, 자웅일대검, 가죽갑옷, 명마, 단창, 청룡점프, 명마. 아, 상점만 못 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공방보조, 흑룡도복, 단창, 명마, 호룡담, 가죽갑옷, 대붕의 깃털, 단검, 가죽갑옷, 황금투구. 됐다, 다 저기 된 것 같아요. 얘를 명마를 줄까 고민이 좀 되는데? 공황의 깃털. 아니야, 우금은 그냥 저기 안 죽으면 돼. 시즈탱크 하자, 시즈탱크. 그리고 우리 사치 좀 부려봅시다. 콩 40개면 진짜 전투 내내 먹어도 두 번째 전투까진 가겠지? 충분해 보입니다. 아군이친 요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고, 허창전투가 남아있으니까 이번 전투는 좀 쉬움으로 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네, 빨리 넘어갑시다. 전국 공격해라! 역적의 무리들을 소탕하라! 16턴의 자동 종료. 의미심장한데? 보자, 목표. 적을 전멸시킨다. 20턴을 넘긴다. 16턴에 자동 종료된다고 했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버티는 스테이지 같은데. 우유기령 유훈, 손견, 일기토는 전혀 없고요. 아닌데, 적전멸. 적전멸이 목표인데. 16턴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버텨보고요. 이게 적전멸 손견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여기는 손체 양강, 장훈, 유훈. 얘네는 뭐 별거가 없네요. 새로 나온 애들 있나? 됐다. 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양쪽으로 지금 저기 나눌 필요 없이 한 곳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유비만 안 죽으면 되니까 이거 장수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막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칭. 제 생각에는 여기 앞에 탱킹을 하우연을 하나 세, 아니 하우돈을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를 막고, 이쪽은 저기 조운이 가가지고 막고, 아니면 여기가 좀 넓긴 하다. 여기가 좁은데. 이동하자, 이동. 모이자 우리. 저쪽 장비와 관우. 얘네 기습하러 간다 그러지 않았나? 여기 그대로 있네요. 아, 맞다, 맞다. 서왕을 보냈죠. 순견만 조심하자. 화창전투 가기 전에. 좋습니다. 미션 장수들만 저기 죽지 않게만 조심하고 편안하게 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부담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곽가가 유칠성이 좋네. 여기 딱 모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우돈 여기 서 있읍시다.
조우는 약간 대각선으로 빠져있고 그리고 태세자가 바로 뒤에 요런 식으로 배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비는 저기 뒤에 애들 좀 빨리 불러와라. 방에 그쵸? 3단계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일은 없겠지. 컴퓨터가 버프를 기깔나게 쓰네. 아, 손책이 온다. 손책이 온다. 손책을 누가 잡냐? 얘가 지금 간접 공격이 맞나? 간접 공격이 아예 안 들어가죠. 손책이를 누가 잡냐? 책략 다 때려받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솔직히 하우돈만 있으면 저기 웬만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이유 쪽으로 갑시다. 조은 옮겨줄게요. 유비가 일단 저기 방행 한번 쓰고 그나마 조은이 좀 탱키하니까 판별 일단은 기압 한번 다음 턴에 판별 한번. 혼란이 저희가 지금 정욱이 혼란이 올라왔나? 혼란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혼란이 없습니다. 정욱 근데 간접공격 방어라서 제가 간접공격이 아예 안 들어가요. 정욱 손책 저 골치 아플 것 같다 은근히. 연병 장비 앞에는 하우돈이 막아주면서 힐러 하나만 적당히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순우기는 뒤에서 좀 저기 애들 잡아줘야 될 것 같고 힐러 저기 얘가 그냥 정우기가 힐러 합시다. 힐러 겸 디버퍼 하고 곽가는 기동력이 좋으니까 양쪽을 다 커버를 좀 해주자구요. 순유는 턴을 썼나 이번에?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일단 버프 한번 주자. 저 지금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저 손책을 어떻게 잡을지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저 하우도는 여기서 이제 저기 막아줘야 되구요. 온 애들 다 막아줘야 되고 얘가 대각 공격이 가능하니까 태사자도 살짝 빼놓자. 무금도 빼놓고 하후연은 여기서 이제 오면 쏩시다. 대추 대추도 손책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손책이 아주 꼴통이라서 저게 너무 어려움부터 저기 겪어봐서 그런가? 의외로도 잡을만 할지도? 어려움을 맛봐가지고 잔뜩 쫄아있는데 의외로 잡을만 할지도. 그리고 전예 돈 돈이는 할 거 없죠? 그렇지! 탱키하다 탱키해. 일단은 뭐 하우도는 역할 100% 다 잘해주고 있구요. 여기서 이제 교유부터 잡으면서 예, 여기 나온 애들만 딱 잡읍시다. 관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버프가 두 개 들어가 있지. 대기.
연계. 이게 혼란이 걸리기 때문에 퇴사자는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합시다. 네, 붙어있다가 괜히 저기 손경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퇴사자 너 뒤쪽으로 와. 여기는 제가 저기 하우연하고 하우돈이면 무금까지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는 정욱이가 저기 좀 해주고 승균한테 압박 하나 넣고 싶은데 압박이 들어갈까요? 72% 내 범위가 안 들어가네. 분병이나 넣자. 좋구요. 유비 초열. 보자. 여기 이제 저기 장비 방어 버프 없죠? 조운하고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방어 버프 한 바퀴 딱 두르자. 아, 방어 버프 들어가 있구나. 기압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판별 요거 하나 써줍시다. 이러면 조은은 좀 버텨줄 거거든요. 더 방영 110% 평지 100% 아까 수류야 버프 좀 둘러주라. 이제 아까도 버프 더 둘러줍시다. 고양 우리도 거의 지금 폐기급으로 버프 둘렀죠? 거의 폐기급입니다. 저희도 순욱이 아이 순욱이 여기서 저희 태울까? 출 그리고 전예 전예가 지금 할 거는 없네요. 혼도 써놨고 장비도 버프, 기압 넣어놨고 행운은 안쓰고 용격만 쓰겠습니다. 순측 잡아야 되니까. 야 한방 맞고 지금 장비 빈사 상태 된거 이거 버그인가요? 뭐야 이거. 와씨 다 죽을 뻔했네. 와, 아 대장군이라 이 여기까지 닿는구나. 큰일 날 뻔했네. 아 간접 공격 방어 강용 전능력 보조에다가 얘를 이제 어떻게 잡냐. 일단은 욕설을 좀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박가가 전이한테 침략 받아가지고 욕설 명중 56% 설마 얘 이거 어떻게 잡지? 욕설 44% 지금 공격저하 정신저하 전예가 때리면 저기 손재가한테 디버프 한번 줄 수는 있네. 명중 40% 장비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중 43% 견적이 안 나오는데? 손치기? 명중 43% 20급
퇴사자는 애초에 때릴 수가 없고요. 대충. 용격, 명중 45%, 피해 15. 아, 알겠다. 이건 로드를 해야 돼. 이거는 로드를 해서 깨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 다시 로드. 아니, 욕설이 다 실패. 다 실패예요. 이거 40%라서 욕설이 다 실패를 해버리네. 보자. 아까 곽가가 먼저 욕설을 실패했었죠. 전이가 먼저 욕설 한번 저기 해볼까? 둔병? 버그인가요? 아예 침략도 안 통하면 이거 저기 이거 어떻게 잡냐? 세이브로드를 안 할 수가 없네. 보자. 아까 곽가가 먼저 했었는데 지금 누가 먼저 해도 다 실패하는데. 어, 됐다. 오, 나이스. 이게 매번 저기가 다른가 보다. 일단 저기 하나 걸었고. 준병. 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너는 안 걸릴 수가 없을 것이야. 전이가 저기 어허. 저도 모르겠어요. 난수 고정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아, 차라리 곽가를 저기 한번 움직이게 합시다. 곽가가 걸어주는 게 저기 확률이 높으니까. 둔병. 명중 63%. 너는 맞게 돼 있어. 그냥 맞아. 저렇게 지금 버텨봤자 저는 계속 세이브 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빨라. 빨리 맞자 그냥. 소부그. 어, 분기 나왔네. 됐다. 이렇게 해도 저기 쉽지 않네요. 이번 턴에 얘 잡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상성 서로 150%, 지휘장, 백마기사 150%, 100%. 그나마 조은이 때리는 게 좀 낫네. 전이는 얘 민첩을 좀 깎아놓는 게 낫겠지? 둔병이 낫겠죠? 명중 47%. 응, 맞을 거야, 너. 퐁. 이게 근데 저기 욕설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기 민첩을 더 깎는 게 나을까? 그냥 욕설이 낫겠죠? 이게 낫겠다. 반깍을 더 하고. 어차피 때리는 거 맞는 거는 세이브 로드를 때릴 거니까. 49%. 와, 되게 아프네. 조은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대추가 죽는 게 낫죠? 대추가 저기 밥 주자, 조은. 퇴사자하고 저기 빠져. 얘는 간접 공격을 저기 피해만 감소지 막지는 못하니까. 근데 굳이 지금 하우연 이런 애들을 옮길 필요가 없어. 정욱. 정욱 자리만 빠지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 포지션 유지합시다.
레벨은 잘 오르겠네. 정욱도 여기로 파견을 보냅시다. 오, 얘 디버프가 많으니까. 진작에 보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기령. 순욱도 일로 가자. 손책이 지금 오면 전예까지만 때리죠? 곽가 죽나? 한 방에 죽진 않겠지, 설마? 이제 곽가가 좀 쎄한데? 저. 곽가가 좀 쎄해졌어요, 갑자기. 유비는 저기. 하후연 살려주고. 콩이나 줘. 신장. 아, 역시 신장. 맷집 끝내주네. 여기는 진짜 유비 하우돈 두 명이면 충분했네. 여기는 뭐 하우돈이 그냥 통곡의 벽이니까. 손책 쪽이 문제였네요, 손책 쪽이. 야, 곽가 무퇴각인데. 로드 로드. 곽가가 퇴각하면 안 됩니다. 곽가가 한 방에 가네. 여기는 진짜 완전 막았네. 아, 이거 그냥 저기 포진을 다시 합시다. 그게 낫겠네요. 이거 저기 이거 포진 다시 할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깨는데. 여기서 그냥 하우돈만 여기 두고 나머지 다 두쪽으로 옮겨버릴게요. 그냥. 예,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옮길 필요가 없이, 예, 반반 나눌 필요 없이 저쪽으로 가버립시다. 좁은 골목에서 하우돈 이제 여기 딱 맞고, 예, 여기 딱 존버하고 싹 다 이동시켜. 유비. 아, 유비는 여기 두자. 유빈 둡시다. 유빈 두고 여기를 어떻게 집중해서 막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유비에게는 세이브 로드가 있으니까. 전예가 또 단단하니까. 간접 공격이 안 통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 아, 유비도 가도 된다. 만에 하나 사태는 없겠지? 없어, 없어. 유비면, 아니, 저기, 하우돈이면 없어. 있어도 그냥 셀프로 콩이나 먹으면 됩니다. 좋은. 여기에다 유비랑 좋은 세워놓자. 그게 낫겠다. 유비랑 조은을 세웁시다. 전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 쉽지 않네요. 일단 손견하고 손책이 있으면, 두 친구가 있으면 쉽지 않아. 뭄뭄뭄 가자 가자. 이제 버프를 다 둘러야죠. 이번 턴에 다 두르고
유비가 앞장설 수 있나 지금? 가능. 유비가 앞장을 좀 서자. 여기에 서자. 와, 이거 3단계 미션 이거는 진짜 토 나왔겠네요. 토 나왔겠어. 유비가 좀 탱키하니까 유비를 하나 세우고 전예도 유비랑 같이 옆에 씁시다. 그리고 둘한테 저기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내려 해줄 건 없지. 대충 버프 들어가 있나? 이제 기합 넣어줍시다. 원래 자룡이 일로 와야 되는데. 정욱. 정욱이 이번에 저기 버프 같이 있으니까 조금 나을 거예요. 아까보다 상황 확실히 낫습니다, 여기가. 다 있어가지고. 자, 이제 순유가 버프 좀 걸자. 아니, 허창 전투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고양, 연병. 이러면 버프는 다 받았지. 방어 쪽 버프는 다 받았고. 순우기 화합. 셀프로 한번. 장비는 뭐 할 거 없고. 전위. 전위도 버프 다 넣었고. 전위 욕설이나 넣어줄 준비하자. 가장 어려운 전투. 아니 전이 한번 컷 이거 맞아요? 이러면 입구 뚫렸는데? 전이는 좀 필요한데? 전이가 저기 그걸 해줘야 돼가지고. 아니 여기 하우연 냅도 써야 되는 게 맞네. 이거 지금 얘가 뚫고 들어 나오겠네요. 여기로 갑시다. 하후연은 여기 막아주자. 예, 여기 막아주고. 저기 전예가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유비만 가. 유비만. 유비가 일단은 저기 손측 한 방 정도는 막아줄 것 같거든요. 불도 한번 싹 지르고. 간 김에. 그리고 조은이 와야 돼, 조은이. 조은이 와도 힘들긴 한데. 대충. 와, 이게 세이브로드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거는 보통 제가 세이브로드를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클리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연명. 장비는 기합 썼지. 됐고. 순우기 이건 한번 써주고. 전혀 쓸 거 없지. 혼 들어가 있죠? MP 절약 50%. 유비가 과연 죽을까? 유비는 안 죽어요. 탱키합니다. 아, 유비 상당히 탱키하네.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후연이 못 올라오게 혼란을 계속 걸어주는 거죠. 잘한다. 됐다. 이번 턴에 손책만 죽이면 이번 턴은 넘어가겠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넘어가겠네. 죽이면. 죽일 수 있다면.
우금. 아, 우금 안 닿는구나. 우금 느려 터졌구나. 아, 손책을. 일단은 손책 저기 버프를 다 없애버리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욱이, 디버퍼가 정욱이거든요? 정욱이랑 곽가, 전이 총 돌격해가지고 저기 버프를 꺼버리자. 정욱. 여기서 정욱이, 군병. 응, 막음을 로드할 거야. 그냥 맞아. 유비가 응급 한번 써주자. 자, 안 맞으면 뭐다? 로드 할 거야.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순서를 바꿉시다. 전위가 그러면 저기 둔병? 전위가 둔병? 아니 얘는 60%인데도 안 들어가고 40%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어, 방종할 거야. 계속 막아봐. 아까 욕설 44%. 어, 로드 할 거야. 어, 저거 징그럽네 진짜 손책. 우리가 지금 저기 버프가 투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 그럼 저희 대추가 얘부터 잡죠. 용기병 장비가 잡을까? 장비가 잡자. 됐어. 이러면 이제 또 다시 저기가 난수가 바뀌었죠? 피카츄 배구. 자, 여기서 이제 등병부터 들어갔죠? 오케이. 이러면 세이브 할 거야. 잘하고 있어. 눈치껏 행동해. 들어갔습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얘 다음 턴이면 버프가 꺼지기는 하는데? 뻘짓하고 있는 건가 지금? 곽가, 전위. 전위하고 저기 곽가가 계력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욕설. 아, 욕설이 안 들어가네. 둔병 한 번 더 쓸까? 아하. 욕설이 지금 저희가 전이밖에 안 갖고 있죠. 전이 걸 받아가지고 곽가가 써줘야 되는데. 곽가가 여기로 가면 손책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그러면 전이를 여기로 옮겼을까, 그냥? 전이는 죽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왜 저 친구한테는 욕을 못하냐. 태사자는 미션 장수가 아니니까 일로 던집시다. 연. 아이고, 이걸 못 보내. 괜찮아. 책사들이 보내줄 거야. 여기서 이제 저기 가는 거죠. 저기 전이 욕. 응, 로드 할 거야. 아, 제발 좀 맞아주라 이제. 좀 맞아줘.
나 로드 그만하고 싶어 사실. 아 그만하고 싶어 진짜. 아 어서오세요. 어더어기투님 반갑습니다. 정 발묶고 도견. 발묶고 도견 호박플레이. 오케이 호박플레이 좋았어. 데미지 안들어갔지만 발을 묶었어. 그렇습니다. 세이브 로드를 해도 고통이네요. 발은 묶었으니 보자. 순우기가 한번 지져줄게요. 순우기가 여기로 가면 누구 맞을 애들 있나? 양강, 궁병. 여기는 못 때리죠? 못 때리는 위치지 지금. 아무도 못 때리지 여기. 지휘장 말고 손견 클래스 없죠? 못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그렇습니다. 최고의 침략. 좋았어. 여기서 이제 세이브 한번 다시 하고. 유비가 호박을 해놨으니까 퇴사자 못 때리겠지? 얘네 셋은 사실 죽어도 뭐 괜찮기는 해요. 대충 근성. 전이가 지금 욕하면 왠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조은이 한번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54%. 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상해 진짜. 내가 못 맞추면 다 이상한 거야. 에잇! 투신 견고. 신장 잘한다 태사자. 됐다. 아 하후 형제가 여긴 막아주겠다. 확실히 막아주네요. 요러면 이제 좀 그림이 나온다. 하우현 이제 레벨 11. 쟤 레벨 언제 올리냐. 여기서 이제 우리 손책 다시 한번 저기 버프가 지금 또 다 들어가 있죠? 얘가 매턴 버프가 다 들어가네. 어떻게든 죽이자. 도견, 호박, 압박, 정신력 저하, 공격력 저하, 필요 없어. 호박, 호박 말고 도견. 아래쪽은 회심이면 다 막습니다. 이거 반만 들어가도 반 들어갔으니까 그냥 만족해. 반이나 들어갔네. 와, 데미지가 반이나 들어갔네. 장비랑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는데? 아닌데? 장비는 얘 때려야 되는데? 그리고 순우기는 저기 화진. 우금이가 왔다 드디어. 보고 싶었다.
요즘에 회심 막는 원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후돈이 일단은 저기 황금투구 특수공격 방어에다가 얘가 저기 행운이 6이라서 재수가 더럽게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작자님이. 그래서 때릴 때마다 다 저기 크리티컬이 들어가서 황금투구로 막아내는 그런 적입니다. 전예. 우리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면 누가 좋을까? 순우기가 좋겠는데? 회귀를 순우기한테 써줍시다. 리트는 안 한 것 같은데요? 퇴사자. 양강한테 연타 쓰자. 아우, 연타 못 쓰네. 얘가 한번 화진으로 지져주고. 양강 컷! 컷! 밀기투는 없었죠? 유비는 저기... 응급한 거. 조은이 용기병 보내주고. 얘는 그냥 디버프 걸어봤자 다음 턴에 바로 버프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박으로 묶어놓고 도견과 침략으로만 죽입시다. 그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얘 아무리 해봤자 솔직히 죽이기 너무 힘드니까 디버프가 의미가 없네요. 다음 턴에 바로 버프 들어가 버려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게 죽입시다. 유비 힐이나 잘해줘. 손책이 괴물입니다. 그냥 괴물. 그러면 대추랑 전이가 지금 할 게 없죠? 놀아. 지금 누구 맞은 것 같아요? 유비 맞았지? 됐어. 퇴사자 그만. 오우 쉣! 하우현 쉣. 하우현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미션 장수라서 죽으면 안 돼. 아지자유 콩 먹어. 자 여기 손책이 그래도 피는 달고 있죠? 334 힐러가 안 왔지. 너 힐 있냐? 힐 있네. 힐 있어도 뭐 50 정도 차니까. 자, 다시 한번 손책을 괴롭혀 봅시다. 정욱이는 포박. 응, 로드 조금 있다가 할 거야. 지금 하지 말고. 상황 보고. 응, 이러면 진짜 로드 할 거야. 순서 바꾸자. 순우기가 써라. 하지. 어차피 100%야. 순우기가 되게 좋다. 정욱이 저기 전예가 순우기 회귀 계속 시켜주면서 순우기로 계속 불태웁시다. 응, 안 걸리면 로드 할 거야. 정욱이가 포박해볼까요? 어이, 진짜 안 걸리네. 됐다! 됐어! 이러면 세이브 합시다. 전에 얘 회귀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계속 침략으로 지지고 지지고 지지다 보면 언젠간 죽겠죠? 깔짝깔짝 데미지 듣는 게 나중에 이제 저기 뒤에서 포신 같은 애가 힐러 주면 한 방에 차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죽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주우는 소보급 말고 장비가 일단 때려보고 안 죽으면 그때 됐어. 유비 지금 버프 들어가 있죠? 유비 버프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태사자 잠깐 빠져있죠? 힐하고 옵시다. 유비 222, 245. 조우는 얘 평타한데 쳐봐. 오, 맞췄네? 오, 웬일? 그리고 대추와 전이 순유. 됐죠? 됐어. 야! 장비 죽을 뻔했다. 아, 포박 풀리자마자 올라왔네 이놈. 장비 죽었구나. 어, 장비 죽어도 돼.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장비 죽어도 돼요. 아, 비온다. 비오면 불을 못쓰는디? 어, 비. 조은도 무태각이니까 대추랑 좋은 자리를 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조은이 저기 정옥 자리로 갑시다. 와, 이거 괴물, 괴물 올라온다, 괴물. 전이가 여기서 욕설. 아, 들어갈 것 같더라. 느낌이라는 게 있죠. 딱 쓸 때 이번엔 들어갈 것 같다. 딱 느낌이 있는데 아주 좋았어요. 정욱. 정욱은 토박! 막 토박! 안 들어갈 것 같더라. 어? 버프가 지금 깜빡깜빡 방어는 꺼졌고 어차피 깜빡깜빡거려도 다음 턴이면 다시 또 켜지니까. 자, 일단 죽일 수 있는 놈부터 죽여봐. 굿! 곽가. 곽가 어딨냐, 곽가야. 곽가가 침략을 한번 넣자. 오, 굿! 아주 잘 들어갔다. 정욱이가 이제 저기 도견. 어, 데미지 안 들어갔지만 반만 들어가도 돼요. 넘어갑시다. 아, 둔병 누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둔병, 전이가 둔병이 있었나? 없으면 명령해주면 되지. 정욱이 둔병, 차라리 도견을 한번 더 넣어. 둔병이 날 것 같아. 도견이 낫다네요. 혼이 꺼진 것 같은데? 아, 혼이 꺼졌네. 누가 한번 써주고 그냥 때려봅시다. 측량 용격. 그렇지! 거의 다 잡았다, 괴물. 장패 이후로 제일 꼴보기 싫은 저놈. 순욱이는 비가 오면 할 게 없네. 할 게 없네요. 유비가 방어포가 꺼졌지. 방어 하나 넣어주지. 명중시키면 상당히 많이 피해 줄 수 있는데 우리도 죽어요. 대추는 그냥 여기서 저기
대기. 아, 그냥 대충 그냥 쟤한테 때리고 죽을까? 때리고 죽자. 오호! 유비가 먼저 때리자. 피해 1. 피해 1. 피해 1. 오, 나이스. 아, 맞다. 선풍 있죠. 설마 잡나? 자, 거의 다 왔어요. 7턴. 지금 하우연이 욕심을 낼 필요가... 욕심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죽일 장수는 없네요. 제발 죽어라 이제. 정욱인! 와, 나이스! 정욱이 MP방어 있어. 개나이스. 아, 피가 100이 찼구나. 야, 뭐야 이거 소모금이 3번이 들어가네? 됐다. 날씨 바뀌었다. 오, 됐다. 구름이면 잡았다. 여긴 손책만 잡으면 이제 게임 끝났지 뭐. 이러면 잡았죠? 파진. 파진은 여기로 지져줍시다. 어, 크리티컬까지. 데미지 13. 이번엔 반드시 죽일 거니까 세이브해. 못 죽이면 순욱이 죽는다. 유비도 초열 71, 16, 11. 초열이 더 세네. 정욱이는 저기 도변. 세이브 항상 하고 도견. 아유, 데미지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 턴에 죽여야 돼. 아까 파진 14, 20, 119, 119, 119. 데미지 2. 아니 무슨 채... 아니 최종 보스예요 저놈 저거? 아, 뭐 저렇게 세냐. 일단은 도구로 데미지 많이 줬어요. 97. 데미지 21. 지금 이제 정욱하고 저기 배추 좋은 남았거든요. 일단은 도견을 쓰면 페이... 저기 마이너스 18. 얘가 욕설 한번 날려주고 이거 들어갈 때까지 로드해야 돼. 이거 욕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난수 만들어 봅시다. 44%는 뭐 다 되는 거지 뭐. 그죠? 예, 안 되면 로드할 거기 때문에 다 100%입니다, 100%. 순서만 바꿔. 퇴사자. 퇴사자는 뭘 하는 게 좋을까? 할 게 없는데? 전이 자리랑 자리 바꿔주면 참 좋겠는데? 할 게 생기거든요?
순유가 연병 쓰면 확률 올라가니까 연병 여기서 이제 저기 방어를 깎고 조은이가 관우랑 같이 때리면 죽겠다. 방깍 방깍 좀 들어가라 제발. 저게 마지막 희망이다 지금. 용격 피해 21. 방깍이 안 들어가면 데미지가 없어요. 사기하강 능력하강 도견. 일단 때려보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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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해야 돼. 개복지님 좋은 밤 되십시오. 난수 만드는 용으로 이렇게 때려보고. 됐다 됐다 태사자가 해냈구나. 됐다 잡았다. 좋은 밤 되세요 복치님. 아! 야 이제 만들 수 있는 난수는 정국하고 관우밖에 없어요. 둔병이나 도견 쓸 수 있지. 둔병 써보자. 여기서 맞추기만 하면 돼. 큰일 났네. 아 하우돈 하우연도 있구나. 됐다. 자 여기서 한번 저기 해줬으니까 정옥이 살짝 위치 바꿔가지고 분명한 번. 됐다 컷! 아! 어우 됐다. 됐어요. 이제는 무난하다. 이제는 진짜 무난해졌습니다. 이제 아 이제 못 깰 이유가 없네. 어우 가장 큰 똥을 치웠습니다. 네 세브로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제 아홉 턴 후신 간접 저기가 있나? 없죠. 죽어라 후신. 유비가 얘가 저기 특수공격 방어 얘도 약간 그게 있어요. 황금투구가 기본 옵션입니다. 자. 스토리상 루트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공략법이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잠깐 대출 레벨 아 더 올라갈 게 있구나. 다행이다. 유비는 한 칸 더 앞으로 가주자. 유비도 지금 엄청 좋아요. 얘가 좀 꼴통일 것 같은데 장훈이 아까 얘가 창병이라서 상성이 지금 우리 너무 안 좋거든요. 기병한테 유비가 그래도 버텨는 주겠지?
얘 방어 하나 버프 넣어주자. 순유. 자, 요러면 됐구요. 자룡이 여기로 가면 창병 먹고 죽으니까 절대 앞으로는 욕심내지 맙시다. 욕심만 안 내도 지금 충분히 뭐 깰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해놓고 조우는 그냥 대기해. 여기 있으면 많아 차나? 모르겠네. 자, 여기서 저기 전예. 여기 병영 혹시 만화 차나요? 아이고 미준도니님! 화창전투가 눈앞이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만화는 안 차요. 첩보가 필요하구나. 확인했습니다. 하후연 괜히 절로 왔다 모사먹고 죽지다. 아, 숨겨놨다. 하우영 가면 안 돼. 이제부터 여기 요 자세, 여기 포지션은 유지합시다. 어, 하우돈 저기 동맞았구나. 잠깐만. 아, 모사. 오. 이거 저기 하우돈 체력을 줬어야 되나? 아이, 괜찮아. 뭐 책략은 콩 먹거나 쌀 먹으면 되니까. 실력도 별로 안 아파요. 와, 유비도 진짜 패왕이네. 와, 유비 이거 굉장히 탱키하네. 탱커 유비의 재발견인데요, 이거. 나중에 유비도 저기 탱커로 써줍시다. 많이 적극적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괜히 유피왕이 아니다. 군주가 탱커라니 망하기 딱 좋구먼. 원래 조조전도 약간 저기 조조 탱커로 쓰지 않나요? 군주가 모범을 보여야 또 이 휘하 장수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 구금 레벨을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구금 레벨이 잘 안 오른다. 풍진 저 오리지널도 최전방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돼 군주는. 얘는 누가 죽일까? 전이? 맞습니다. 군주가 전선에서야 사기도 쭉쭉 오르고. 와, 유비 진짜 세네. 와, 유비를 여태까지 너무 뒤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이제부터 유비는 무조건 전방이다. 대충. 그리고 이제 여기 저기 다 잡으면요 그냥 턴 쭉쭉 넘겨가지고 이제 저기로 갑시다. 확장전투로 갑시다. 도견. 하우도는 콩 좀 먹고 하우연은 쉬고. 이제 허창이 옵니다. 악명 높은 허창전투. 아니, 기병이 죽었네요? 정국 맞고? 자, 이제 쭉쭉 넘어가자. 콩만 먹고 넘어갑시다. 하우돈이 그래도 레벨은 잘 오르네. 탱키하게 탱커 많이 하다가 레벨 잘 오르네. 그때 이제 하우돈 저기 멸길이나만 있었으면 저기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건 1088 넘겨가지고 저기로 가야됩니다. 허창전투 콩만 먹어. 하우동 콩만 먹어도 이긴다. 저 괴물같은 손책 잡아줄거는 하우돈밖에 없네. 오, 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세이브는 한번 하고 갑시다. 혹시 저기 모르니까. 네, 다음 전투 출진전 부금. 어? 그렇게 하겠어. 어, 잠깐만, 이거 저기 요거 부금도 좀 저기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옵션을 중간에 못 바꾸니까. 자, 황룡쌍화검 얻으면서 이렇게 전투는 끝이 났네요.